아이씨, 뭐야? 어이씨! 저 배달 새끼, 이씨, 폰 밀어버릴까 보다, 이씨. 아우, 추워. 야! 반디 묶어! 헬멧 좀 벗어봐. 니 미친나! 아, 정말. 벗어. 그거 내주는 기가. 안 벗을 거야? 너 이걸로 딱 한 대만 맞자. 와, 와예.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. 어? 돈 줄게. 얼마나 죽긴데? 야, 다 가져. 오케이? 이 차를 팔겠다고? 왜? 팔면 안 되냐? 아니, 안 될 거야. 없지만 목숨처럼 아끼는 차를 파는 게 이상하잖아. 그냥 나도 철 좀 들 때가 됐잖아. 안녕하십니까? 나가. 얼마 받아줄까? 얼마지는 상관없으니까 빨리 팔기나 해. 에이, 금매로 팔면 돈 많이 못 받아. 돈이 필요한 건 아닐 거고. 아이, 내가 또 궁금하게 말하셨다. 아이, 나이가 드니까 입이 헤파져가지고 말이 샌다. 막 흘러. 그런 건 말이라고 안 그래요. 주접이라 그러지. 친한 거랑 기억 오르는 거랑 구분 좀 하자, 형. 이 새끼야. 명심. 또 명심. 아, 택시 불러줄까? 모범. 블랙? 며칠만 볼게. 미안. 이런 개 어디 씨 땅콩만한 게 씨 죽여볼라니까 씨. 어디야? 집. 차는 문제 없이 해결한 거지? 그랬다니까. 당분간 술 여자 안 돼. 알았어? 엄마냐? 나 대체 몇 번을 확인해? 너 집 맞아? 집이지 어디야? 근신하라며. 아, 좀 끊어. 나 운동 갈 거야. 운동도 당분간 가지 마. 사람 많은 거 자제하라고. 알았어요. 오빠 뭐해? 빨리 와. 야이씨. 누구냐? 뭐가? 야, 잘 안 들려. 지랄하고 있네. 20분 내로 펜트하우스로 튀어와. 야, 잘 안 들리네. 아이고. 이거 핸드폰이 물에 빠졌네. 전화 못하겠네. 쳐 누워있지 말고 빨리 와서 닦아. 그래서 이노랑은 통화해봤어? 안 통해. 이 새끼 단단히 삐졌나봐. 뭐야, 기집애도 아니고. 이씨. 달래는 데까지 달래봐야지 뭐. 이야, 이거 죽이네. 야, 끊어봐. 너 사고치지 마라. 아우, 됐어. 야, 너처럼 사람은 안 죽일 테니까 끊어. 이야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이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네. 우와. 씨. 야, 이런 건 얼마나 하냐? 이 차종은 국내에 4대밖에 들어오질 않아서요. 가격은 뭐, 죄송하지만
저희가 오늘은 VVIP 고객님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. 무슨 개소리야. VVIP? 실례지만 초대장을 좀 볼 수 있을까요? 명성재단 김학범. 내 얼굴이 명함이고 내 이름이 초대장이야. 이 새끼 진짜. 죄송합니다. 오늘은 일반 손님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. 다음에 다시 찾아주시죠. 아, 나 진짜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지? 지금 인터넷에 명성재단 김학범 검색해봐. 네가 나랑 말을 섞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, 이 새끼야. 이래 가지고 지금 이씨 밥 빌어먹고 살겠니? 나가주시죠. 아 정말. 야, 이거 어떡해? 아이씨. 이 차 나한테 팔아야겠다. 이거 뭐 대충 계약금 될 거야. 서비스로 블랙박스랑 썬팅 해서 갖고 와. 캐피탈은 이자율 제일 높은 대로 해서 너도 커미션 좀 먹고. 주소는 명성 신학대학 김학범. 오케이? 에이, 거지 같은 새끼 진짜. 이제부터 굉장히 성숙해질 거야. 아이씨, 요새는 휴대폰까지 속을 썩이네. 아, 야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이 미친놈아. 끊어. 교수님, 손님 오셨습니다. 들어오라 그래. 야, 음식 배달도 10분이면 오는데 이 비싼 거 팔면서 늦어? 이씨. 죄송합니다. 이거 뭐야? 뚝뚝 끊기고 잡음에. 야, 버려. 버려! 죄송한데요, 교수님. 휴대폰에 이상한 게 깔려 있는데요.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. 뭐하냐? 야, 너 휴대폰 갖고 와봐. 왜 남의 폰을 달래? 너 휴대폰 아무 문제 없어? 뭐? 누가 내 전화기에 도청이 가능한 스파이 앱을 깔아놨대. 뭔 소리야? 누군가 내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었다고! 너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? 아니, 가끔 통화할 때 음질이 좀 이상하긴 했어. 거봐, 너랑 나랑 둘 다 도청당하고 있었어! 빨리 부셔버리게 갖고 와. 내가 이참에 완전히 확 부셔버릴 거야, 씨. 잠깐. 예전에 내가 최자에 수상하다고 얘기한 적 있지? 어, 그랬지. 진짜 최자애가 있더라고. 진짜 최자애? 그 최자애를 찾았어. 와. 내가 문자로 주소 하나 찍어 보내줄 테니까 내일 시간 되면 다녀와 봐. 조심성이 없어진 걸 보면.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없었는데요. 40대는 특히. 여기는 주로 노인분들이 들어오세요.
미안합니다. 뭘요? 이 정도 가지고